할렐루야,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매일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나요? 우리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는 어린이들이에요. 믿음의 길잡이 함께 보겠습니다. 7월 9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성전이란 무슨 말인가요? 성전이란 풀어서 말하면 거룩한 곳이란 뜻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건물로서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람들 안에 계실 수 없었어요.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일정한 건물 안에 계셨는데 그곳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5절.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담이 모두 허물어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셨어요. 이제 성령님께서는 특정한 건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안에 계세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작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언제나 승리하는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위대한 분이 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위대한 삶을 시작하세요.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나는 나를 작게 보지 않아요. 나는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좋지 않나요? 구약시대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선 성전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제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요 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의 어린이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나는 나를 작게 보지 않아요. 나는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위대하게 살아가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